홍콩에 왔는데요. 홍콩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되는 성지가 있죠. 시크릿 베이스인데요. 시크릿 베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베이스는 원래 촬영이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찍고요. 스타워즈 호수행성의 그 반란군 비밀기지 문처럼 생겼죠. 들어가면은 물건을 예약하거나 찾는 카운터가 있고요. 엔드게임 피규어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만타 프로토타입 봤어요. 아, 여기 프로토타입 많다? 죄송합니다. 파드메 아미달라 있습니다. 아, 진짜 요거 실물 너무 좋았고, 이게 조명 때문에 지금 조금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거 한번 리뷰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우리나라 또 롤의 민족이라고 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면 카이사입니다. 원딜 챔피언 두 개를 핫토이에서 발매를 해줬는데, 공허의 딸답게 이쁘게 아주 잘 나왔죠. 기본 스킨이지만 미사일 나가는 부분들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줘서 헬멧도 바꿀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쉬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주 뭐 펜타킬 먹은 듯이 늠름합니다. 예, 요것도 기본 스킨인데 다른 스킨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또 롤 유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직접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크릿 베이스 관계자분들. 자, 한솔로입니다. 이렇게 자켓을 입은 느낌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벗은 모습이 사실 조금 더 예쁜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실물로 봤을 때의 예쁜 느낌이 있습니다. 포징 자체도 시크릿 베이스가 꽤나 잘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 셀리나 카일, 요거는 재판인데 뒤에 저 배경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오라마 배경 멋있죠? 녹슨 느낌. 자, 이게 여러분 드로리안 마크3입니다. 참 예쁘네요. 뭔가 선도 더 복잡해진 느낌도 있고, 얘는 이 바퀴 그리고 앞에 요 본네트 요거 때문에라도 한 채 더 사야겠어요. 스타워즈 코스베이비가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었고요. DC와 원피스, 마블, 기타 코스베이비 피규어들이 한 곳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파이더맨 피규어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확실히 때샷입니다. 예쁘네요. 1층에는 이렇게 네온테크 버전, 그 다음 위플래시, 아이언몽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하우스파티 프로토콜을 전부 다 내주진 않았지만 꽤나 상당 부분 많이 나왔고요. 아이언맨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베리에이션들까지 건메탈, 그리고 밀크 버전의 워머신, 그리고 서브제로 요 블랙 화이트. 아, 얘네 두 개가 없는데 다 모으고 싶네요. 자, 와디프 애들 다 나와 있고, 명작입니다. 사이드쇼 레전더리 스케일의 마크 46도 있네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애들로 쫙 전시되어 있고, 박스 이렇게 대각 썰어놔도 예쁘네요. 어벤져스 1 버전이 여기 또 있고요. 여기는 인피니티 워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배경지 뒤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예쁘죠? 스파이더맨, 뭐 노웨이 홈, 이 3스파들 모여있는 거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예쁩니다. 여기 스파이더맨 파프로봄 애들도 있고요. 미스테리오. 여기는 베놈풀, 베놈, 카니지 보이고요. 로키 시리즈의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샹치와 웨누도 이렇게 있습니다. 핫토이 제품들이 뭐 100% 다 있다 아까진 아니지만 꽤나 옛날 핫토이 제품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버즈라이트어나 네오, 가면라이더처럼 신제품들도 다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저렇게 있는 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전시를 잘 하신 것 같고, 깨알 우리 변사마도 있고요. 네, 이렇게 로보캅도 옛날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DC입니다. 한정판 식모 버전이잖아요. 또 베이스부터 해서 또 너무 예쁘고, 이렇게 식모 버전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했을 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니까 또 예쁘네요. 더 배트맨도 있고 이렇게. 아, 저 지금 베리에이션 파란색의 저 배트맨도 실물 보니까 갖고 싶더라고요. 할리퀸도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고요. 요 코션 테이프 버전 예쁘고, 제가 요거 쇼츠로 준비하긴 했는데 피스메이커 진짜 요거는 명작입니다. 요거 혹시나 피스메이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그 외에 배트맨들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데, 저 어사일럼 조커 옆에 저 EX 수트 있잖아요. 저거 진짜 손맛 좋습니다. 엄청 묵직 에서 너무 포스 있고 예뻐요. 에얼리언 같은 것들 제가 잘 모르는 애기들인데 이렇게도 있고, 밑에도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이 알죠? 입안에 또 있는 거 이거. 이런 부분들도 무시무시했어요. 그리고 옛날 버전, 요즘 버전 터미네이터들 다 있고, 몰랐는데 얘도 있더라고요.
이제 스타워즈 섹션입니다. 이렇게 시퀄 애들 또 한 곳에 모아놨는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참 예뻐요. 레이도 있고 또 에피소드 버전마다 또 루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가 잘 됐으면 얘들도 다 인정받고 떡상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와 이거 진짜 어디 도자기 같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버전의 보아펫. 너무 헬멧에다가 빛을 쏴서 변색 올까봐 조금 걱정됐고요. 얘들 진짜 예뻤습니다. 아니 요 스톰트루퍼도 예쁘고 요 데스트루퍼도 예쁜데 이 은색 클론트루퍼 진짜 깡패네요. 이거 무조건 사야겠습니다. 아 여기도 너무 좋죠. 확실히 핫토이가 스타워즈를 좋아합니다. 저 자바드 옷은 어디 제품인지 궁금하고요. 꼭 핫토이 제품이 아닌 것들 사이드쇼 애들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진짜 이런 포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저 레아가 없어가지고 저 포즈를 못하는 게 아쉽네요. 오비완 케노비의 젊은 버전도 구하고 싶고요. 뒤에 저 잠입 버전도 참 비싸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DX 시리즈 요거 잘 나왔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 손 잘린 버전이고 자 요거는 에피소드 6편에 나왔던 하이라이트 장면. 좋습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보바펫도 이렇게 보이고 아 요 타킨 총독과 요 다스베이더 요 합본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쌉니다. 와 요렇게 놓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요거 뒷배경을 요렇게 놓으니까 진짜 예쁩니다. 올슨 클래닉 국장 아 좋고요. 치루트 이메이아, 지너소, K2SO 요 친구들도 있었고 배틀 드로이드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요 드로이드는 세 채 정도 구매했는데 배틀 드로이드도 구매해야겠어요. 아 요다 요건 눈뜬 버전이고 요 C3PO는 팔을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드로이드 헤드가 들어있는 네, 요 버전이고 금색 버전으로도 출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R2D2도 새 버전이 나오고요. 아 오비완의 시그니처 포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콰이곤 진도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 아나킨 네, 시스 버전 도 있고 다스몰 포징 미쳤습니다. 배드배치 애들 4인방 두 채밖에 못 모았는데 요건 네 채 다 이렇게 모으고 싶고요. 만달로리안 아 너무 애정합니다. 요 장면 참 너무 쿠일 아저씨 사랑해요. 사이드쇼 1대1 버스트입니다. 만달로리안 요거 저도 지금 구매를 해놨는데 언제 오픈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뭐 곧 후니버셜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끝도 없습니다. 예, 핫토이는 역시 스타워즈를 좋아해. 야, 또 클론 전쟁 버전들 애들 쫙 있고 다스몰도 꽤 보입니다. 한 3개인가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달로리안 버전들 포징 너무 좋죠? 아 여기도 포즈 진짜 잘해놨어요. 미쳤죠?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저격하는 느낌. 아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 이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Dear Mr. 상훈 리 Thank you for your 네, 자막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죠. 또 롤의 나라에서 왔다고 예, 또 이렇게 코스베이비 카이사와 네, 애쉬까지 줬습니다. 12인치로 나오면 선물로 주실라나?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 사드메 아미달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스타워즈 라인을 잘 전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콩에 간 이유가 바로 이 핫토이 애뉴얼 디너를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여기 뭐 핫토이는 선물도 뭐 예,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직원들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걸어온 발자취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막 볼 수가 있었고요. 아 이거 코스 요리였는데 꽤나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워드 첸과 이렇게 조우했습니다. 아 우리 홍 작가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와 여기 진짜 홍 작가님이 또 핫토이에서 입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는 이렇게 또 핫토이 최초 매장인 토이헌터스 도 한번 구경하고 왔고요. 여기는 침사추이 하버시티거든요. 여기 안에 또 레벨 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따라오시죠. 레벨 베이스는 일단 동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구경만 하고 나왔어요. 디즈니 100주년 아이언맨 이런 것들 전시가 돼 있고 시크릿 베이스보다는 양은 많지는 않은데 코스베이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잘 왔습니다. 핫토이 행사를 또 초대받아서 갔다가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쉽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없는 네, 시크릿 베이스까지 한번 이렇게 탐방해봤습니다. 홍콩 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6년 전에 핫토이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핫토이 본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거에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얘기 나눠본 소감은 진짜 아직도 피규어에 대한 열정이 엄청 넘치신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
중국말에서 제가 뭐 다 못 알아듣긴 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보지 못하는 시크릿 베이스의 이 전시되어 있는 핫토이 피규어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 역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